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오늘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손님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책에서도 봤어. 세계에서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그 음식 재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그 재료를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알치현 오카자키 하초초의 특산물 바로 하초 미소입니다. 그래, 하초초 거기 어딘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순창 고추장 마을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그런 마을이에요. 이 하초미소가 워낙에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콩하고 물 또 소금 이 세 가지로만 발효를 시켰어요. 얼만큼? 두 여름이 지나고 두 겨울이 지나고 대략 2년에 걸쳐서 발효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진한 색깔, 젓갈색을 나타낸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쫀쫀하기까지 합니다. 풍미가 이게 다른 미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풍미가 깊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생강, 참깨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 하초 미소 타레! 아주 진한 정도를 색깔로 나타내고 있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포에 조금 더 내공을 올리고 여러분들 실력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한 재료라서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비쌀 것 같아. 그거 어떻게 갖고 왔어. 이게 시중에 있는 가격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절반입니다. 딱 절반! 저렴하게 아주 이 하초미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또 마케팅 이상하면 뭡니까? 오뎅 아니겠어요? 이 오뎅을 가지고 니코미 오뎅 이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니코미 오뎅 먹어보고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꼬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채류, 그 다음에 돈가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개해드렸던 니코미 오뎅. 이 귀한 걸 가지고 다방면으로 여러분들 메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진한 소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초미소 타레. 이걸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야채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가 있는데 오이 그냥 찍어 먹는 거야. 오이 맛이 뒤늦게 오는데 이 너무 진한 이 소스의 맛이 강해서 사실 오이가 살짝 달짝지근한 느낌도 나고 이 소스가 풍미가 괜찮네요. 보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꼬치도 한번 찍어봐야죠. 자, 이번엔 육룡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고 자, 이렇게 살짝 이 너무 궁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 기름 막 육즙이 나오는데 이 육즙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풍미 담백함을 또 여기서 줍니다. 맛있어요. 그 다음에 좀 기대되는데 이게 돈가스에 잘 어울린다고? 아! 나고야! 이거 돈가스 내가 몰랐네. 이거 돈가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꺼워 두꺼워. 이거 나 마케도시아의 돈가스입니다. 네. 살이 그냥 어우 두껍게 있는.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 이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 양배추 그냥 쫙 깔아가지고 돈가스에다가 그 위에 미소타레 소스가 쫙 올라가는 그 느낌, 그 맛이에요. 아, 좋습니다. 돈가스, 꼬치, 그냥 야채 이런 것들, 샐러드 뭐 다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급도 아니고 너무 저급도 아니고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맛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호불호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니코미 오뎅. 여러분 만드는 아마 그 영상을 보셨을 건데 간단해요. 그냥 소스, 물, 야채, 오뎅 넣고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진하게 나. 오뎅은 큰일 났다. 이거 미쳤다 진짜. 미소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국물도 먹어봐야 돼. 명품이야, 명품. 여러 가지 다도 어울리지만 요것도 잘 어울린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오뎅하고 한번 엮어보면 좋을 것 같고 최 팀장이 지금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우동하고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들면서도 아주 적당한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야 할 그런 음식 재료, 명품 소스, 핫존에서 탈해 나만 먹을 수 없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선제, 좋은 손님이 오면 제가 또 들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